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지금 시험을 봐봤을 텐데, 얘들아, 어때? 쉬워? 안 그러면 틀릴 것 같아? 좀 어렵죠? 재현이 보기엔 어땠어? 많이 해석 다 되고 다 괜찮았어?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라. 지금 중학교 때 아이들이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어. 잘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요. 못 나온 데서 지지 마. 왜? 고등학교부터 완전 다른 게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 중등부 때는요, 점수보다는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지간하게 똥 싸지 않는 이상 다 있는 게 가요. 알았어? 정말 애지간한데 막 학교 안 나가고 그러지 않은 이상 거의 다 인물이 갑니다. 여러분, 근데 대학교 가는 거 뭘로 결정해요? 중학교 성적이에요? 고등학교 성적이에요? 고등학교 성적입니다. 알았어? 그렇다고 지금 중학교 때, 아, 그럼 놀아야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중학교 때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실력을 쌓아야 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오마중을 제외하고요. 오마중을 제외하고요. 대부분 학교에서 A등급을 맞는 학생들의 퍼센트는요, 40에서 50%입니다. 알았니? 학교에서 40, 50%인데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고등부 가면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A 맞는 애들 꽤 많아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고등부에 보면 이와 같이 어렵게 됩니다. 왜 어렵게 될까? 여러분, 중등부 때는 우리가 뭐야? 상대평가야, 얘들아. 알았니? 아, 미안. 상대평가. 절대평가야. 점수. 이것만 넘으면 그냥 나 A를 준다. 이익이라고. 9천원 넘으면. 알았어. 누구나 할수 있어요. 하지만요, 고등부 때는 어떻게 싸우면 되냐? 고등부 때는 1등급이라고 해야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 몇 퍼센트라면 4% 게임입니다. 알았니? 근데 생각해봐. 고등학교 때 가면 이런 애들이 비실비실하게 보여요. 4%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중학교 때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고등부 때 무너지는 애들 더럽게 많습니다.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알았니? 알았어.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씩 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감도 안 잡혔을 거야, 이게. 혹시 감 잡힌 사람 있었어요? 감 잡힌 사람도 없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적은 거는요,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는 여러분들 해석도 돼야 되고요, 당연하게.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볼줄 알아야 되냐면요, 논리독해 할줄 알아야 돼요. 논리독해가 뭐예요? 논리적으로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유형을 같이 지금 몇개 정리해 볼 겁니다. 알았어? 솔직히 대표적인 유형이 좀 여러 개 많아요. 그리고 또 너희들 오늘 지금 다룰 거는요, 지금 되게 어려워. 대부분 보니까 빈칸 추론에서 다 날아갔더라고. 빈칸 추론이 참고로 그 빈칸, 우리가 거기 아마 6번인가 7번인가 거기 있을 거야. 맞죠? 그게 빈칸 추론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애들이 다 많이 틀립니다. 그거 어떻게 푸는지. 오케이. 자, 같이 칠칠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거기 해설지 있죠? 해설지 좀 보면 공간이 많을 거야, 얘들아. 맞지? 해설지 보면 공간 많죠? 해설지 아까 전에 그 정답지, 얘들아. 정답지. 거기다 좀 핀트 좀 할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알았니?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줄 건데. 자, 한번 쳐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계속 강조할 건데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글 보니까 길어요, 짧아요? 길다고 생각되지? 얘들아, 그게 근데 국어 문제를 생각해보자. 국어 문제 그 정도면 길어, 짧아? 짧죠. 국어 문제는 짧은 거야. 냉정하게 얘기하기에도 긴건 아니에요. 단락이라고 합니다. 패러그래프라고 합니다. 알았니? 단락으로 여러분 쓰면은요, 이 글은요, 최대 정해질 수밖에 없어. 글의 유형이. 그럼 우리가 그글 유형을 통해서 이 필자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주제를 찾는 거를 우리 같이 연습할 거야. 알았어? 선생님이 할 때요, 당신이 하는 거다 비슷한 거야. 한 타임이다. 많아봤자 5개, 6개인 거야. 많아봤자 3, 4개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떤 글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은 운 처음이니까 아마 한 3, 4개 나가면 끝날 거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수학을 가져올게.
수학 그냥 문제만 풀면 여러분 성적 다 올라가요? 아니죠. 한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파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원리를 얻고 올라가는 거죠. 영어도 글구적인 건 똑같습니다. 아니, 자, 지금 제가 할 거는요, 첫 문장에 따른 글의 전개 방식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첫 문장을 읽고 나서, 아, 얘가 필자가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더 무섭고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논리 듣기가 되는 겁니다. 자, 보자고. 자, 거기 적어놔. 첫 문장에 따라. 다시 한번 첫 문장에 따라 자 글의 전개 방식입니다. 아, 첫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만약에 첫 번째 문장이 나왔어요.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필자, 여러분 필자가 뭐예요? 글쓴이입니다. 글쓴이가 필자의 주장을 한다고 쳐볼게요. 필자가 지금 주장을 한다고 주장을 하거나요, 혹은요 얘가 내 생각으로 시작한다고 봅시다. 알았니? 필자 주장이나 내 생각으로 시작한다 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필자는요 이거에 대해서 얘는 지금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은 다 빠질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면 얘에 대해서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그러겠죠. 맞지?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요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해서 논증을 공식으로 이 글을 전개해가는 거예요. 알았니? 야, 내 생각에는 우리 뭐 레스카 한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장하면은 그 다음에 그 뒷받침에 대해서 계속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래서요 이거에 대해서 필자가 디테일스 한마디로 세부 진술을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오케이, 세부 진술 쭉쭉 나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거 좀 나눠볼게요. 이렇게 아니, 들으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맺음말을 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리 필자가 맺음말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맺음말에 있어서 선생님 맺음말을 왜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할 거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의 특징은요, 이 글의 특징은요, 이 위에 거랑요, 이 아래 거랑 얘네 둘이 갖다 보면요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요. 알았어? 얘네들이 보면은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연결의 느낌이 든다. 그 다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똑같이 얘가 내려가면서 세부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진술을 우리 필자가 이렇게 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또 주장이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장 한 번 더 나온다. 여러분, 국어 시간 배웠죠? 앞에도 주장, 뒤에도 주장. 이거 뭐라고 해요? 수미상 한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봤어? 아, 처음 들어봤어? 아, 그럼 중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이걸 보고 수미상관이랍니다. 여러분, 수미상관이 일단 모르셔도 되고요. 주장이 나오면 또 주장할 수 있어요. 왜 또 주장하죠? 왜? 왜 그런가요? 필자가 뭐 하라는 거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알았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 얘기야. 한마디로 우리 위에 있는 거는요, 전부 다 상위 개념일 거야. 주장이나 내 생각으로 시작하면은. 알았니? 그 다음 밑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에 대해서 합의 진술을 하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유형이고요. 이 유형이 참고로 주제찾기, 한마디로 대입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입학의 끝판왕에 빈칸 출원에서도 많이 나와요. 알았어? 구조적으로 이해되고 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고요. 제일 많이 나온 것들은 좀 정리해줄 거야. 솔직히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일단 얘네는 좀 정리하고 들어가도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 얘기야. 자, 두 번째입니다. 안 그래도 짧은 글이야. 안 그래도 짧은 글인데요. 우리 필자 지금 뭘로 시작하고 있거냐면, 자, 남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야. 알았니? 남 생각으로 먼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 생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필자가 이거에 대해서 얘 서포팅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걸까요? 아니면 깔까요? 어떻게 생각하니? 야, 어떤 애들은 라면을 푸정하는 게 맛있다고 생각한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거니?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비난해요. 그치, 반박하는 거죠. 알았니? 잘했어요. 자, 남의 생각으로 만약 시작한다.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필자는? 반박을 하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고 있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한마디로 이번에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오케이. 호흡은요,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아,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냐? 됐니?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요, 문제 제기를 하다가요, 갑자기 however.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however 무슨 뜻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 그러나부터는요, 자, 이런 예를 보고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논리를 전환시키는 장치입니다. 논리를 전환하는 녀석이 나와요. 이런 애들이 나오면 이 뒤에는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감 잡혀? 감 잡히니? 자,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요,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맺음말의 형태로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얘들아. 알았어. 얘들아, 글 구조를 봐야 된다, 이제. 글 구조 봐야 돼.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도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좀 이따가 같이 연습할 건데, 도입을 할 때마다, 아, 필자가 소재를 먼저 바꿔야 돼. 뭐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게 소재야. 두 번째는요, 이 소재 가지고 뭘 주장할 거지? 그게 주장이야. 알았니? 그거 연습하는 거 같이 할 겁니다. 그거 연습하는 거.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글 구조가 똑같죠? 누구랑 똑같아? 그러나, 내 생각은 달라. 여러분, 뭐가 똑같아? 얘랑 똑같잖아. 감 잡혀? 여기서부터는 얘가 얘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이 흘러가는 거겠지, 얘들아. 이해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로 쓸 수 있습니다. 다 적거나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적어주세요. 자, 시간 좀 줄게요. 답지에 적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공책에 적으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머릿속에 지금 집어넣어. 제기. 문제 제기.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다 이 얘기해. 선생님이 해석은 되는데 이게 뭔 쌉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야? 필자가 얘기하는 걸 제대로 못 잡고요. 그리고 우리 수능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나쁜 사람들이야? 비슷해 보이는 정답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답을 못 고르는 거야. 다시 한번 그럼 뒤집어서 얘기할게. 얘가 뭔 얘기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면 정답을 찍을 수 있겠죠. 알았니? 그거 연습하셔야 돼. 고등학교부터는 논리 싸움이에요. 중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그냥 해석 싸움으로 하면 끝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 알았어. 자,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적고 있어? 좀 이따 선생님이 상세히 분석해 줄게. 너희들이 정확히 2학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았어? 2학년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 2학년이면 직무 대시하면은 여러분 시간 많아요. 시간 있어요. 오케이. 지금부터 지금 나 한번 중학교 2학년인데 완전 쌩 초보로 만났는데 걔 고등학교 때 나가는 말씀이에요. 물론 열심히 한다 전제 하에. 알았니? 자, 그다음 자, 이 두 가지 유형이 더럽게 많이 나옵니다. 알았어? 자, 그다음 세 번째부터 있는데 여러분 세 번째부터는요, 일단은 얘 좀 얘네들을 지금 처음에 너무 많이 알려줘. 여러분 머리 터지니까 일단 얘네만 하고 가죠. 알았어? 자, 다 적었으면은요, 자, 우리 하프 모의고사를 한번 가볼게요. 자, 하프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우리 몇 번 갈 거냐면은, 잠시만. 자, 우리 하프 모의고사 몇 번 갈 거냐면은, 뭐가 될까? 6번 가볼게요. 6번. 자, 6번 한번 펴주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선생님 좀 천천히 여러분 해석하면서 같이 할 거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한번 같이 가볼게. 자, 6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라고 나와있어요, 얘들아. 맞죠?
지금 천천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오늘 숙제는 지금 저랑 한 거 같이 한 거 해석하는 게 숙제예요. 알았니?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우리 빈칸 문제예요. 빈칸 문제.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 생각해보자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얘는요 중요한 거를 낼까요? 안 중요한 거를 낼까요? 안 중요한 거? 중요한 걸 내겠죠. 왜? 이 글을 읽고 너희들 이거 정확하게 파악했니? 그래서 필자가 이거 잠깐만 나